proclamation. We can see a coach was slain to death. Your minds are running to the wall and bang your head. I'm pushing force, I force your death.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가 왔습니다. 갬블러 크루를 대표하는 비보이 러치놈 비보이 러쉬! 러쉬 크루 오늘 리뷰할 영상은 V1 배틀에서 열렸죠. 디엔드와 릴지 봤나요? 영상? 아직 오늘 아침에 봤어요. 새벽에 떠가지고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파워무브로만 7라운드 7라운드 이렇게 하잖아. 말이 안 되죠. 상상 돼요? 파워무브로만 나는 진짜 못해. 3라운드까지 딱 어떻게든 할 것 같은데 두 전설이 만나서 이제 배틀을 하는데 이 전에 배틀하러 가기 전에 연수 형이 러시그라운드 와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다고. 네, 한번 왔어. 한번 라운드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같이 와서 같이 7라운드 저는 제 몸으로 하고 연습 그 짜운대로 하고 했는데 와 끝나고 진짜 목에서 피맛을 느꼈어요. 피맛. 그치. 진짜 목에 처음 느껴봤어요. 7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목에서 피맛이 나길래 이거 목이 뭐 성대결절한다 이 정도였어요. 그때 연수 형이 너 영상을 봤잖아. 연수 네. 형이 연습 때 더 잘했어? 아니면 영상에서? 당연히 누구든 다 연습 때 더 잘하는 거야. 연습 때 했던 걸 그대로 뱉을 때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나랑 하고 또 좀 쉬었다가 연습 한 번 더 했어요. 7라운드를 다른데 비보이들 제가 해가지고 7라운드를 한 번 하고 좀 쉬다가 또 했다고? 네. 와 그만큼 준비 열심히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나온 그 배틀 나가 이게 하는 거여가지고 긴장도 좀 많이 하고 그럼 한번 영상을 바로 볼까요? Let's go. 자 가봅시다. 근데 왜 V1? 근데 왜 V1 배틀? No. 자 Let's 그 V1 배틀 뜻을 알려주셔야죠. 그 뜻은 이제 자막으로 친절히 비타민 넘버 원 비타민이 제일 좋다 그런 거 아니에요? 됐나? Let's go. 자, Let's go. 올라간 애국가 같은. 이 배틀이 진짜 레전드들만 부르는 그 배틀이잖아. 그치. 와우, 씨. 시작부터. 맞아. 베네수엘라를 대표하는 레전드 파워무브. 와. 나 오랜만에 봤는데, 여전히 잘하더라고. 힘이 느껴지네, 힘이. 오. 좀 어려운 거를 바로 1라운드에 그치 와 깔끔했다 고마워 렛츠고 자 너무 가빠져 오 괜찮았어 살렸어 에이 다리 빼기 다리 한번 더 빼기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공중에서 다리 빼야 된단 말이야 전 세계에서 연주형밖에 없잖아 사실 얼마나 무섭겠어 공중에서 어쩌고 근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와 우야 연수형이 다리 빼기 해가지고 이걸로가 나온 건가? 진짜 얘는 파워무브 프리스타일 하는 건가? 궁금하긴 했어. 약간 프리스타일이야, 맞지? 좀 막 하는 것 같아. 에이. 진짜 막 하는데?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체력이 좀 더 오버돼서 더 힘들 텐데. 그치. 19. 자, 19. 아대를 착용했어요. 장갑이에요. 오, 됐다! 아! 아우! 한 번 더! 아하! 아. 네, 이제 한 번 더 했다가 또 안 되면은 이거 분위기 이상해져요. 과감하게 포기하고. 진짜 연습 때는 나이키나 15바퀴 막 10,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 연습할 때? 근데 실전에 이렇게 꽂기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치. 완전, 이거는 궁극의 기술이라서. 와, 오. 와, 아직도 체력이. 얘는 에너지도 안 된다. 1라운드 체력이.
약간 요런 디보이들한테는 하이드스피드 좀 쉬어가는. 그렇지. 근데? 오. 블레드? 오호. 어이야. 오. 진짜 막, 진짜 막 하는 거 같은데. 안전하 됐지? 대충 짜놓고 하는 거 같아, 뭔가. 해보진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에이. 맞아. 연습이 3막을 잡아야 해. 오, 디귿자. 자, 디귿자 더블의 창시자지. 그치. 이제 다 하잖아. 파워 웬만한 파워 다 하잖아. 근데 누가 만들고 해주는 거는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치, 이게 창시자가 좀 불리한 거지. 이거 와우. 와우. 이용했다. 저러다가 잘못하면 팔 꺾이잖아. 힘 빠진 상태. 저걸 잘하면 돼? 이때부터 힘들기 시작하지. 잘하면 돼. 엘보 스팀? 잘하면 돼, 엘보 스팀? 대신은 그래도 준비가 돼 있을 거야. 얘 OTS도 준비하면서. 그치, 그래서 아직 또 현역으로 많이 연습해. OTS에서 했나? 도대체? 그치. 오. 다리 꼬기, 양쪽. 형, 편안하지 마. 그만해. 빨리 가. 편안해, 새끼. 와우. 아. 컨셉이 있었네. 처음에 투싸로 다리 꼬기 하고 이번에 엘보 더블로 다리 꼬기 하고. 아, 어우, 꼼은 예술이야. 각이 이뻐. 인라운드. 또. 와. 와, 야, 이게. 야, 야, 야. 오, 살린다, 살린다. 야, 얘 진짜 막.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이다. 파워으로 프리스타일 돼. 오오오! 재밌어, 재밌어. 어, 지목 오네, 지목. 그렇지, 이렇게 천천히 시작해야 돼. 너무 바로 칠 필요 없어. 재밌어, 재밌어. 스코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서 홈유도 해야 돼. 가자. 오오오! 컨셉이 있는 푸덕. 오! 너무 빠졌어. 깔끔했어. 자, 이제 7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인가? 7라운드까지로 알고 있는데? 자, 예지가 이런 음악에 좀 잘 맞추는데, 봐요. 오, 지금 뭔가. 요? 와우! 오, 뭐야, 뭐야. 거의 들어가 여색이다. 와야야야. 아, 진짜 힘들다. 야, 이거 끝까지 저렇게 시끄러워하는 게 대단하다.
신랑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글쎄 물 물 시험 끓어야 돼 시험 끓어야 돼 어 시험 끓어야 돼 있어 아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잖아 이게 죽어 진짜 힘들어 죽어 진짜 목에서 피만 났다 이거 그때 연습할 때도 와오 소원해 뭐 정우석 정우석 와 힘든데 할 거 다 하네 오 마지막 라운드에서 콤보가 되는구나 뭐 8라운드인데? 한번 더 한번 더 그 리즈가 나온 건가? 연치로 뭐야 원래 7라운드라고 알고 있는데? 어 어? 이 음악은 리즈가 레드불 아 리즈가 이거 거기서 어. 일본에서 와 이거 8라운드에? 오! 오! 와우! 오! 와우! 서서서서서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끝이 나요. 대박이다. 야 두 레전드의 폼. 오. 그래서 다 이런 대박이다. 그러니까 뭉클하다. 그러니까 진짜 한 시대를 이겨났을 때 어, 어떻게 봤나요? 아, 근데 연승형 진짜 같이 연습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연습하면서 준비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나이도 있는데 그리고 한 번 아팠었잖아. 그렇지 부상이 있었지. 네. 그 이후로는 거의 이제 이런 7라운드, 8라운드 배틀 처음인데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도 보면서 되게 좋았어. 형이 아직 살아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구나 그러면서 감동이지 진짜 그렇지. 이거는 이번 배틀에서는 그래도 완벽한 디엔드의 모습은 안 나왔지만 난 그래도 이 배틀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그치. 박수를 너무 받아 마땅한 진짜 그런 위치의 비보이기 때문에 아, 진짜 감동인 것 같아 연습 때 잘했는데 그 아. 연습 때 한 거를 배틀 때 보여주는 게 진짜 어렵잖아 그렇지 연습은 이렇게 어. 워낙 고난이도 기술이라서 그게 잘했어요 디엔드 짱! 어. 갓파더! 어. 자 여기까지 어. V1 배틀에서 이제 비보이 릴즈와 디엔드의 배틀 리뷰를 했고 어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리뷰로 찾아뵙도록 자,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할 거 추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뷰바 하나 리버스 크루 아우 리버스 크루는 성공한 거 아니야? 바로 올리고